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요일 아침 상쾌한 새소리와 함께 시작합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요. 날씨가 흐려요. 오후부터 비가 온대요. 그래서 미미가요 이렇게 지금 아이들 지금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처마 밑으로 옮겨줄까 해요. 아이들 연달아서 비를 너무 많이 맞췄어요. 여기 블루엘프가요 꽃이 만개입니다. 제가 자주 보여드리죠. 요 입장이 너무 젤리처럼 예쁘죠. 하나씩 따먹고 싶어요. 헤라가 목대가 아주 굵은데요 좀 보이지 않아요. 그림자 때문에 아주 예쁜 빛감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지금 저렇게 보니까요 여기 홍치아가 아주 상큼하게 제 눈에 오늘 들어오네요. 초록빛감이 너무너무 이쁩니다. 네, 홍치아란 아이는 이름이 세 개나 돼요. 유통되는 명은 세도이 데스라고도 하고요. 또 맥도갈리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들어온 이름은 홍치아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주 상큼한 빛감이 싱그럽네요. 제 눈에. 네. 저희 집에 피치스 앵크림 이제 살짝 기지개를 켜고 있어요. 옆에 있는 아이는 로라죠. 네. 그리고 이 아이는 크림베리라는 아이인데 속에 눈빛이 살짝 이제 올라오네요. 그리고 이 아이는 10플러스라는 아이예요. 속에 눈빛이 너무 예쁘죠. 네. 저희 집에 좀 다빈치 코드예요. 좀 찌질인데 나름 예뻐지고 있답니다. 이 아이는 독일 샴페인이고요. 물을 먹으면서 입장이 아주 통통합니다. 속에 너무 진한 빛감이 독특하죠. 이 독일 샴페인은요. 네. 오늘은 저희 집에 제가 대품을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 저희 집이 옥상이다 보니까요. 이렇게 좀 면적을 차지해도 될 것 같은 아이들. 네, 대품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 아이는 에케베리아 속 아미스타라는 아이입니다. 원산지가 한국이고요. 이렇게 화분, 이렇게 넓은 화분에다가 심어줬어요. 이 아미스타는 이렇게 빛감이 라인에 아주 예쁘게 들어가죠. 이 빛감에 제가 반했는데요. 네. 아주 멋스러운 수영을 갖추고 있어서요. 제가 이 모습에 반해서 이렇게 넓은 화분에다가 심어주었답니다. 까마귀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네요. 네, 아주 이렇게 예쁜 빛감을 보여주고 있죠. 아미스타라고 합니다. 이런 아이는 이렇게 좀 키우기가 좀 부드럽습니다. 네, 햇빛만 조금 조심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너무너무 예쁜 수영 때문에 제가 반해서요 품게 되었던 아이입니다. 아미스타이고요. 굉장히 무거워요 이 아이가. 네, 제 힘으로는 못 듭니다. 네, 이 아이는요 저희 집에서 나름 신상이에요. 글램핑크라는 아이입니다. 글램핑크 핑크. 네, 이 아이는 군생이 아니에요. 네, 이렇게 외두로 이루어져 있는 아이 여섯 아이를 합식을 시켜줬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풍성한 아이가 되었는데요. 이 아이는 지금 수분이 좀 빠지면 살짝 입장은 작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 화분에 이렇게 빡빡하게 보여도 나중에는 맞을 것 같아서요 이렇게 심어줬고, 빛감이 너무너무 예쁜 빛감이에요. 이 빛감이 화면에 담아질지는 모르겠는데요. 아주 멋스럽습니다. 이 아이는 묵으면 이렇게 안으로 동글동글하게 말리죠. 속 오므라드는 모습이 아주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보자마자 얼른 품었습니다. 요런 입장은 나중에 하얙해지기 때문에 나중에 저절로 떨어질 거고요. 네. 아주 예쁩니다. 제 눈에. 아주 예쁘게 햇빛에 잘 달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아이는 제가 아마빌레 합식시켜준 아이죠. 이렇게 은은하게 비치는 이 빛감 가장 라인에 색감이 너무 예쁘죠.
그렇게 은은하게 보이는 모습이 아주 너무너무 멋스러워요. 네. 이렇게 제가 오늘 저희 집에서 나름 대품인 아이들, 이렇게 글램핑크라는 아이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 아이도 원산지가 한국이랍니다. 그리고 아미스타, 이렇게 멋스러운 수영을 보여주고 있는 아미스타, 네,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일요일 잘 보내시고요. 미미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